안녕하세요, 뜻쌤입니다. 네, 저는 2001년부터 지금까지 쭉 미술학원을 운영해온 미술학원 선생님입니다. 제가 이번에 3차 모더나 접종을 완료를 했는데요. 1차, 2차와는 또 확연하게 다른 경험을 했는데, 우선 22시간 동안에 제가 겪은 일들을 브이로그 형식으로 보여드리고요. 그 이후에 정리를 해서 좀 설명을 같이 드려보겠습니다. 네, 끝까지 봐주세요. 우리 지금 어디 가죠? 백신 맞으러 갑니다. 드디어 3차 백신을 맞으러 갑니다. 너무 설레요. 20분 동안 앉아 있어야 돼서 지금 앉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살짝 쑤시는데? 어? 진짜 얼굴 괜찮아? 괜찮아. 나는 조금 쑤셔. 진짜 맞은 때 멍든 것처럼 약간 왜 그러지? 반바지 안 가려는데? 아, 넌 신경 썼는데. 학원에 왔습니다. 커피 한잔 마시고요. 아, 좋다. 왠지 그 후련한 기분이 드는 거 이해하시죠? 제가 1차 때도 일요일날 그때 제가 백신을 맞았었는데 다음날 월요일날 좀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그래도 수업 할 만은 했거든요. 사실 이번에 그래서 평일날 용기를 갖고 맞았습니다. 백신 양이 반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뭐 아픈 것도 반만 아프지 않을까요? 제가 이렇게 를 좀 할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완성을 하긴 했는데 다시 이렇게 보니까 좀 부족하네요. 그래서 마무리를 애들 오기 전에 좀 그림을 또 완성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 무사히 잘 보내보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배달입니다. 이 예견돼 있는 와 맛있겠다. 사실 멀쩡한데 핑계삼아 배달 시키는 것 같아서 쪼까 그러네. 맛있어 보인다. 야채도 푸짐하다. 이게 돼지 갈비. 뜨거우면 더 뜨거워. 맛있겠다. 이제 맛있게 먹어야지. 얼마예요? 이거 원래는 2만원인데 배달앱으로 14,000원. 이거 뭐야? 아까 안 뗐나 봐. 봤으면 모더나가 붙어 있어. 내 이름이 모더나야. 모더나야? 맛있다. 그치? 오, 김이 모락모락 나. 돼지갈비 같아. 이거 돼지갈비인데요? 이거 뭐야? 되게 맛있겠다. 마늘 저어진가 봐. 풋마늘 같은데 약간? 되게 파래 마늘이. 파랗지? 마늘 쪽에서 마늘 쪽에서 막 나온 마늘이 이제 푹 익은 상태. 아, 특이하네. 아, 신기하다. 반찬 두 가지 맛이 다 나. 그래요? 저 마늘 쪽 맛. 양도 이 정도면 괜찮은데? 이거 리뷰 치면은 그냥 무료로 주는 고기인데 이것도 2,000원이야. 꽤 괜찮지? 근데 리뷰 잘 써줘야 되는데 잘 써줬어. 벌써. 아, 너무 맛있다. 이렇게 딱 해냈어. 네,
지금 9시 한 5분 전 정도인데요. 제가 싱어게인 2를 9시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열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열은 좀 전에 봤듯이 36.9도. 다른 특별한 증상은 없는데 팔이 조금 아파요. 재질렸어? 왜 찌찌려고 그러는 건데? 오빠는 어때? 똑같이 맞았잖아 우리. 그냥 맥이 없는 거 같이 좀 졸립네. 아 나랑 똑같다. 네 지금 제1차 대통령 후보자 토론회를 하고 있네요. 저것 때문에 제가 싱어게인 2를 지금 못 보고 한 시간 뒤에 보게 됐어요. 저것부터 보죠. 자기 전에 한번 열 체크하고 몸 상태 한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의 브이로그가 끝이 났습니다. 확실히 1차, 2차 때와는 좀 다르죠. 사실 겁이 좀 많이 났었던 게 주변 분들이 3차는 무조건 아프다 그런 경우를 많이 봤고 물론 3차가 제일 가볍게 넘어갔다는 분들도 계시긴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마다 또 다 다르고 하니까 또 은근히 또 걱정이 되더라고요. 제 1차, 2차 맞은 영상은 찾아보시면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으세요. 1차 때는 감기 증상이 있으면서 열이 37.4도 정도 올라갔었고요. 미열이죠. 그리고 가장 두드러졌던 게 두드러기. 그러니까 좀 목이랑 이렇게 팔이랑 이렇게 났었어요. 모더나 암이라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증상들 때문에 조금 불편하고 좀 겁도 나고 했었고요. 2차 때는 그냥 심한 몸살을 앓았어요. 너무너무 많이 아팠어요. 정말 이튿날 꼼짝을 못했어요. 약도 1차에서 다 타이레놀을 복용을 했고요. 3차 이번에는 약을 하나도 복용하지 않았습니다. 증상이 팔 욱신욱신 거리는 거, 두통이 약간 있어요. 약간 지끈지끈하다고 하죠. 그 정도. 그리고 열도 약간의 미열? 36.9도니까 그 정도였고요. 몸살도 있긴 있어요. 약간. 다 약간씩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모더나는 그 백신 양이 반밖에 안 돼요. 3차는. 다른 백신은 예를 들어서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똑같더라고요. 1차, 2차, 3차가 그 맞는 양이. 그래서 그런지 증상도 정말 반만 나타난 건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는 수월하게 다 잘 넘어갔던 것 같고요. 그래도 3차까지 맞으니까 좀 마음이 좀 가볍다고 할까요? 그러네요. 그리고 사실 학원이라는 제 일 때문에라도 저는 맞아야 하지만 개개인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딱히 괜찮다, 안 괜찮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몸 상태를 잘 체크를 하셔서 맞아도 되는지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코로나 하루빨리 사라지길 바라고요. 건강 조심하세요. 저는 하드쌤이었습니다.